터프 라이브. 사투리로 해야 되잖아. 얘기해요. 형 봉식 씨. 아 봉식. 지금 바쁜가? 아 드라마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바쁘다 바빠. 아 지금 방송해야 되잖아요 여기. 하모예. 아유 뭐 난리났다 지금 난리났어. 난리났다 난리났어. 현봉식 목소리 듣겼다고 막 다 난리났다 사람들. 봉식아 봉식아 그러면 니네 집으로 한번 갈까? 좋습니다. 아 그래? 니네 집은 최초 공개 아니야 그러면? 어제도 공개된 적이 없죠. 우와.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현봉식 배우지. 그럼 진짜 우리 터프라이프로 아. 이거를 가도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야야 나왔다 진짜로. 와 장난이다. 메리트 있다 메리트. 와 영화인 부부들 내가 안 도운 건 누가 더 없어. 어머나 어머나 지금 쓰러졌어. 들었습니까 여러분? 현봉식 배우의 이 서윳한 목소리 들었습니까? 우와. 봉식 씨 마무리 인사 해주 있어. 아름다운 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봉식 84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가시죠. 봉식 84 집에 들어가기 전에 코코 옷 좀 먼저 싸고. 싸고. 들어갑시다. 잠깐의 산책. 펜트하우스 사네 지금. 어.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사네. 아 멋있. 뭐야? 아, 홍식 멋지? 아. 아, 멋있네. 처음 해봐가지고 막 이렇게 가까이서 엉망이. 와, 이거 와 계단도 있고. 너 이사 언제 했어? 12월? 얼마 안 됐네? 성공이네, 성공이네. 야, 이 성공의 맛! 예. 계단! 집에 계단 있으면 성공의 맛이지. 이야. 진짜 궁금해. 우와, 오빠 엄청 넓어!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대박. 너무 좋다. 우와 아니, 여기 너무 좋다 여기. 그치, 여기 안에 여기 여름에는 여기 뭐냐 모기장 해놓고 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거 너무 좋다 그치. 와 좋은데 사네. 펜트하우스 사네 봉식팔사. 좋네. 와 살아있네. 어? 아 귀. 와. 나. 뭐예요 그? 밥. 어. 밥까지 다 가. 자, 오늘 봉식팔사 사각김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집에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땡초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못 넘어먹지. 봉식은 못 넘어먹. 이 중에서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있으면 빼면 되니까. 다음날 스케줄 있을 때는 아예 매운 걸 안 먹어요. 속이 뒤집어. 매운 거 좋아하긴 하는데. 내일 스케줄 있는 거지 그럼? 제일 후시. 아 내일 한다 그랬지? 예. 난 소울메이트 나도 곁다리로. 어 맞다. 했어. 어 출연했어요. 응. 어? 오. 맞아. 그래 내가 할인 해줬지. 아 서비스 좋네. 결합 할인. 네. 어제 민용근 감독님도 채팅방에 들어. 어 그제 들어왔었어. 아 진짜요? 어 민용근입니다. 나는 배우죠. 아 배우 윤재현입니다. 아, 대현이는 자기 PR 잘해. 어. 아, 멋있는 얘기. 감독님 뜨자마자 막 PR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스틸 작가 형도, 아, 스틸 작가 김선우님. 같이 했었으면서. 사각김밥 먹어봤어? 아니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말은 편하게 하기로 했어? 아니 내가 근데 혼자 편하게 했어. 아 그래도 예의가 있지. 결혼식 때도 편하게 했어 누나.
아, 내가? 나는 이제 오빠랑 둘이 친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사실은 초면일 때가 있었었는데 나는 내 기억에 그냥 친하니까 나도 친한 거로처럼 착각을 해서 누나 결혼식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세 번인가 봐. 하진아는 좀 친한의 기준을 빡빡하게 두더라고. 난 어때요? 그럼 반말하잖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반말하잖아. 아 이게 너 같은 경우는 친해지고 싶은 그거. 얘가 마음이 먼저 나간 거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니지. 보통 팬인데 팬인데. 그냥 좋아서. 그런 거 있잖아. 나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맞아. 그냥 끌리는 사람. 이게 약간 샌드위치 같이 그런 느낌.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그럼 지금 얘기할게. 반말 해도 되잖아. 아 그럼요. 이 다 해놓고 뭐든. 괜히 공식적으로. 한 2년 전부터 반말해야 되거든. 치즈 먹나? 예, 아 저 안 가려. 아, 치즈 먹어야죠. 야, 이 좋다. 신기하다. 그래서 마른 목골로 자꾸 먹는 거야. 아, 잘 먹고 싶네. 이거 바로 먹어요? 응, 그냥 먹어. 배달은 쭉 오는 동안에. 샌드위치 같지? 내가 파는 데는 없나? 아, 맛있네. 맛있네. 생각보다 맛있지 않냐? 응. 다행이네. 나도 깜짝 놀랐어 처음에 먹을 때. 재료를 뭘 넣느냐 했잖아. 어. 맛이 달라지지. 그래서 이제 뭐 가리는 거 없냐 그거 뭐 물어보려다가 어차피 보고 빼면 되니까. 안 넣으면 되니까. 약간 있잖아. 나도 마산에서 태어나서 창원에서 자란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산 게 더 긴 거지. 그렇지. 인생 통틀어서는. 인생 통틀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지? 동식이만 만나면 약간 원어민 만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좀 쫄리는 거 있잖아 사투리가. 약간 동식이다. 내가 사투리가 어색한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고향에서 김 좀 가야 돼요. 김? 명지 응? 김 되게 맛있는 데 있어요. 어디 김? 명지. 명지? 부산 명지. 아 명지. 집에는 자주 못 가지? 지금 작년 가을? 가을에 부산 갔다가 어머니 보고 그 누나한테 못 갔어. 어머니가 내 전화 와가지고 약간 삐진 거예요. 언제 오냐고. 근데 그래도 방송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건 또 좋아가지고 방송 방송으로 보는 거야 아들을. 힘들어 아직 지인들한테 아들 막 나온다 없어 얼마나 자랑하시는 거야. 밥값이 많이 나간다고 예, 기분 좋은 두들거리잖아요. 코로나 때 못 만나서 다행이지 밥값으로 수억 쓸 뻔했다 말이야. 밥은 먹고 다니냐? 뭐, 대표님은 둘이서 옛날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언니 얼마나 됐니? 된 거야? 그럼 올해 6년째죠. 올해 아무것도 아닐 때 진짜 같이 하자고 왔는데 내가 계속 거절했어요. 뭐 보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 극비조사 개봉한 거를 보고 시사회 거기서 시사회장에서 성준이 형이 이제 화장실 앞에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그 형이 약간 개구쟁이처럼 약간 거친 게 있어요. 개새끼 뭐야 그러니까 대표님이 놀란 거예요. 야, 누가 봐도 니보다 형이 마음씨 많아. 이 선배한테 가라고 했나? 막 정신교육 막 한 거예요. 아닌데? 나도 동생인데? 어디 헛소리 하고 있냐고 대표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다. 절대 아니니까 니 행동 조심해라. 아닌데? 이러면서 그 형 혼자 혼란이 와가지고 영화가 다 같이 관람하고 끝났잖아요. 또 대표님이 아는 인맥이 있더라고요. 그 인맥 통해가지고 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만날 수 있겠느냐 알겠다고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딱 이거였어요. 몇 바닥에 헤딩하듯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처음 오디션 본 게 결혼전이야. 떨어지고 해적 붙고 상임원 떨어지고 국제시장 붙고 황제를 위하여 떨어지고 극비조사 듣고
그 정도면 타율이 엄청난 건데. 5알이니까 내가 회사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그 나이에 그 정도 타율이면 다들 그렇지. 다들 배우도 추진력 다 그렇잖아요. 타이밍이 아니라고 또 생각. 아니 내 입에 풍치라고 힘든데 무슨 같이 하자고. 회사라는 게 단면적으로 보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배우에게 동화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막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돈의 흐름이 회사는 배우를 데리고 오면 이 회사 이 배우를 돌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리든 이거는 회사 마음이잖아. 내가 원하는 연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럴 거라 생각해가지고 하기 싫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계속 거절하니까 진짜 대표님이 상고처리 한 거죠. 네 번째 만났을 땐가? 진짜 생각이 없냐. 아무튼 온갖 뭐 명언 비슷한 거 뭐 앞으로에 대한 뭐 그런 거 되게 적극적이나 보다 진짜. 엄청 근데 엄청 적극적이셨네. 네, 그래서 배우 회사랑 배우랑 남녀 관계랑 비슷하다. 내가 그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랑해도 마찬가지고 둘이 좋아서 시작을 해도 헤어짐이 있는데 나는 니랑 정말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냥 계속 막 어필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저는 싫다고 안 한다고 계속 뺐더니 한숨 팍 쉬더니 동시에 그러면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면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 한 번만 돌려보면 안 될까? 근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라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원래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번 오디션을 보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오디션 잡히는 거예요. 형이 돌리고 나서 그러고 재선이한테 연락 온 거예요. 아수라 그 거긴데 선배님 지금 본인 프로필이랑 회사 프로필 두 개가 다 있는데 어디로 연락드려야 될지 몰라서 연락했다. 회사로 통해가지고 연락해달라. 내가 혼자 판단해야 되는 게 어쨌든 작품이 되든 안 되든 내 몫이고 이 정도로 기회가 많아진다면 나눠먹어도 되겠다. 아, 1년에 한두 개 할까 말까인데. 맞아. 어쨌든 오디션은 보면 볼수록 내한테 이게 뭔가 쌓이는 게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붙고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를 연구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냥 직접 보여준 거네. 그 행동력에 그리고 나도 시간이 남아 도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필 계속 돌리는데 매번 갈 때마다 내 프로필이 있는 거야. 이미 다 돌린 거야. 대표님은 저보다 7살이 많은데 근데 형이 나 형인데 이게 없어요. 내가 형인데 뭐 이런 거 없고 처음엔 내 딸은 형이니까 예의를 갖추려고 막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조금 모순인 거예요. 어쨌든 같이 일하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형이라고 모시고 혹은 형은 내가 형이니까 네가 날 맞춰 뭐 이런 거 있으면 관계적으로도 좀 그게 성립이 안 되지.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예 막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 형 내 이렇게 얘기해서 형 때문에 내 기분 나쁘다고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러면 또 야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바로 얘기하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 애초에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 남녀 관계랑 비슷하다는 것도 그렇고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 맞아. 나는 계속해서 작품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촬영 없는 기간은 계속 공연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대표 형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자주 좋은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답변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가지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죠. 대표 형도 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로서 나는 괜찮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촬영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는 이 컨디션도 그렇고 일이 없으면 엄한 데 가가지고 뭐 시간 때우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기적으로 밥을 먹고 살라고 하는 내 기본 그거 베이스는 그거였어요. 연기에서 밥 벌어먹고 살면 행복하다. 뭐 돈이 더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었고
한 봉씩 한번 오랜만에 딱 쳐봤는데 뭐 기사 나고 이슈 난 건 다 나이 얘기야.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남긴 게 그거였어. 야, 왜 자꾸 나이 마케팅을 하냐. 아, 현봉식 연기가 메인인데 왜 자꾸 나이 마케팅을 해. 그거 초반에 다 써먹은 거 아니야. 이게 왜 자꾸 이슈가 되는 거야. 더 이슈가 돼야 돼? 아직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왜 사실 그거는 대중들 입맛이거든. 대중들이 재밌잖아요. 어,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대중들 입맛에 맞춰서 자꾸 그 기사를 또 내고 블로그로 막 올리고 이슈화되고 클릭수가 높아지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아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나 했는데 계속 될 것 같아요. 야, 그것도 벌써 한 1, 2년 전이야 내가 그 소리 한지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캐릭터 배우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 캐릭터빨, 얼굴빨 뭐 그런 걸로 가는 거지. 덧니빨로 가는 거지. 지금 마우스 거기서 내가 형사 반장으로 나오고 어, 어. 윤세현 선배 아세요? 윤세현 선배 내가 14살 많거든요. 내 밑에요. 그 분은 그래도 동안이잖아요. 여기 충격적인 게 정석영 선배 미우새 임원희 선배 친구 그 분이 저보다 동생이에요. 아 그건 조금 설정 넘었다. 아 그건 좀 넘어갔는데? 아니 기정사실이니까 지금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승현 선배한테 야 재필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나이가 지금 어린데 우리가 마흔이 아직 안 됐는데 마흔 넘은 역할을 미리 하다 보면 내 나이에 맞는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나? 뭐 이런 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학생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뭐 아이씨 너는 그러면 중학교 때 데뷔를 했어야 되나? 중학교 때 학생 소리 들어. 아 그럼 아 그게 익숙해서 별로 아 별로 타격감이 없는 거지. 6만 원인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어지러 가시기 전에 더 라이브